기존에 우리가 지리코니아 세라믹 중에 3YTGP 소재의 어버머리 이제 가장 파퓰러하게 쓰고 있는데 몇 가지 조금 우려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3YTGP의 경우에 경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가공 과정에서 취핑이 되거나 혹은 크랙이 갈 가능성이 많고요. 또 가공이 그만큼 또 어렵게 되죠. 3YTGP는 지리코니아에서 약간 문제가 되는 저온 열화에 대해서 저항이 상당히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오펙한 컬러도 진지방 하방에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색을 내기엔 조금 역부족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소재를 조금 바꿔보자는 거죠. 스테빌라이저도 우리가 이트리아만 쓴게 아니라 나이오비아를 같이 썼고 알루미나를 좀 첨가하게 되면 이 지르코니아의 물성이 상당한 변화를 가지고 됩니다. 즉 우리가 세라믹에서 강도와 경도를 동시에 높일 수는 없고 서로가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지르코니아의 강도는 워낙에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도를 조금 희생시키면서 경도를 조금 낮추고 터프니스, 파괴인성을 조금 높였어요. 그래서 프리퍼레이션 하거나 가공을 할때 크랙이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낮고요. 또 저온 열화에 대한 내성이 강한 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형외과 영역에서 문제가 되었던 저온 열화가 과연 치과용 임플란트에서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때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컴포지 지르코니아의 경우는 그 3YTGP의 단점이었던 화이트 오픽이 아니라 약간 덴틴 쉐이드로 상당히 트랜스 진정한 포션에서 자연스러운 색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레디메이드 어반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진지발 하이트나 앵글드 어떤 걸쓸 수도 있지만 박할 쪽에 커스터마이즈 어반먼 형태가 아니라 일관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발 리세션 같은 걸 막아주기 위해서 레벨 포션은 약간 삭제하는 것이 유리할 거고요. 그래서 구강내에 장착했을 때 지르코니아 어반먼트는 이렇게 방사선 폴투과성이기 때문에 메탈처럼 적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확인이 보이고요. 트랜스 진저 포션에서 대단히 심미적이고 자연스러운 색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티타늄 어반문과는 장기적인 팔로우업을 해볼 때도 소프티슈 반응이 다른 걸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레디메이드가 커스터마이즈가 사실 아직 현실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임상 상황에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다고 할 때는 이렇게 원기둥형 형태를 원하는 형태로 삭제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왼쪽은 출시되는 형태고요. 오른쪽은 제가 다이아몬드 바로 직접 쉐이핑을 한 건데 마진도 진지발 컨트롤을 따라서 우리가 삭제를 해주고 바깥쪽은 소프티슈를 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 어목하게 해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대신 이렇게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플로우 사이즈를 적게 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파인 폴리싱을 해주셔야 되고 삭제할 시에 너무 그 코스한 그라인딩 되지 않도록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형태를 구강내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일반적인 우리 3YTGP 경우는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삭제도 어렵고요. 이렇게 형태를 내가 만들어주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강내에서 확인하고 또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컴포짓은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해야 될 케이스에서 아까 기존의 어바웃먼 형태를 직접 삭제한 다음에 구강내에 트라인한 상태이고 트랜스진저 포션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어바웃먼을 장착한 후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합착한 모습입니다. 역시 덴자리 좀 얇고 진한 진지발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천 관통부의 색조나 생물학적 반응이 대단히 우수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